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식품 열 두 가지!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케첩! 케첩 안에는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산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을 위한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차가운 온도는 바나나의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합니다. 냉장고 밖에 두는 게 영양소 유지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피클! 냉장고가 없던 시절 오래 보관하고 먹기 위해 만들어진 피클! 피자를 먹고 남아도 실온 보관해도 됩니다. 네 번째, 고추장, 된장! 피클과 같은 이유인데 상온에 두어도 됩니다. 만약 윗부분에 하얀 곰팡이가 생겼다면 걷어내고 먹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땅콩버터! 잼은 냉장고나 실온에 보관해도 질감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땅콩버터는 냉장고에 두면 딱딱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여섯 번째, 멜론, 수박! 멜론과 수박을 실온 보관하면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잘라 먹었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줍니다. 일곱 번째, 복숭아, 자두, 망고, 살구, 키위! 네 가지 과일들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숙성 과정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분해하여 금방 상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고추,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냉장 보관하면 색이 연해집니다. 고추 또한 마찬가지. 둘 다 습하지 않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당근, 오이. 차가운 온도는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맛을 변화시킵니다. 습하지 않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감자. 차가운 온도에서는 전분이 당분으로 쉽게 변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골판지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한 번째, 마늘. 새싹이 나올 수 있고 곰팡이가 생기고 수분이 날아가서 식감이 떨어집니다. 열두 번째, 양파. 상온에 둘 때보다 곰팡이가 생기거나 쉽게 물러집니다. 공기 중에 노출될수록 수명이 오래가는 양파.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식품의 맛이나 영양이 달라지니까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그렇고. 아까 전에 마트에서 양파를 사왔는데 네네. 전 냉장고에 넣을 뻔했어요. 아, 실험 보관했는데 되게 좋은 선택이었네요. 지금까지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